미국 인상 같이 생겼어. 미국에 산 한국인 사람. 어, 그런 느낌이야. 홍콩 여배우 같은 느낌. 홍콩 사람, 홍콩 중국 사람이라고 많이 붙더라고요. 보통. 홍콩 여배우 같은 느낌. 딱 잘 고른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저는 어제 저는 이제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PT를 받아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PT를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제 몸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늘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국에 있을 때 친구가 다니는 PT를 되게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가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일정이 너무 지금 빡빡해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해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지금 강행군. 언제 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정 좀 빡빡하게 잡았는데 계속 2시간 3시간 자서 안색이 좀 많이 얼굴 좀 상했죠 여러분. 지금 다크서클에 지금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도 좀 많이 잠기고 어제도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운동화를 못 챙겨와서 좀 급하게 운동화를 샀어요. 요즘에 이게 참 유행이라고 친구 어제 두 명이 꼭 이거 사야 된대요. 사가지고 왔는데 일단 저는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올게요. 친구들이 이게 정말 유행이라고 이걸 꼭 사야 된대요. 이거 530. 이 색이 예쁘대요. 미국에 와서 뭐가 유행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유행을 해가지고 저도 자꾸 보니까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유행이라고 그러고 러닝하니까 이걸 샀는데 이거를 신고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데 사이즈가 많이 크게 나와가지고 크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제가 이런 스타일의 운동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색이 섞인? 이런 포인트가 있는 색상의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예쁜가요 여러분? 예쁜가요? 근데 귀엽긴 합니다. 저는 방금 퍼스널 여러분 저는 방금 1일 PT를 받고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드네.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 브이로그가 아니고 지금 서울
진짜 거의 서울 특훈.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제 몸살이 좀 날 것 같아서 남은 3일 어떻게 서울 일정. 근데 확실히 제가 집에서 홈트 해보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플랭크나 이런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만 자세를 교정했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런지도 무릎을 좀 더 직각으로 내려가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정말 불행좀 다행이게 이 트레이너님 제가 스쿼트나 이 하체 운동은 그래도 자세가 괜찮대요. 저는 지금 조금 쉬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바로 근처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필라테스 원데이 클래스 하고 쉴 것 같아요. 여러분 알죠? 여행도 너무 일정이 빡빡하면 진짜 우선기가 좀 점점 사라지고 제가 이제 한국을 또 자주 못 오고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일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커가지고 하루 일정 막 네다섯 개씩 막 강행을 했어요. 입술 부르트 목 갈라지고 회복이 안 되네요. 컨디션이 또 짐 싸서 나가야 되거든요. 체크아웃 하라 해가지고 체크아웃 하라 하고 이제 다시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지금 도깨비 시장 밥 먹으러 도깨비 말고 깨비 시장 아. 똥 깨비 시장 아 그렇구나 도깨비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했네. 깨비 시장에 왔거든요. 근데 이런 데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그리웠기 때문에 조금씩 맛있는 거를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떡볶이 우리 어제 먹었으니까 떡볶이는 패스. 떡볶이는 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지? 과일 사야죠. 과일 딸기 사야죠. 딸기. 딸기 맛있겠다. 핫도그 그 명랑 핫도그 저희 김치 왕만두 샀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배 바지로 있겠다. 야. 가봐 그냥. 언니 집 한국 딸기가 정말 맛있어. 라이브 그런 목적인 곳이거든. 진짜 이렇게 생겼었구나. 좋다, 되게. 자기 사랑이 돋보이는 사진 딱 있고요. 거기서 주셔서 그래. 맞나? 그래. 이제 여행 가고 싶다는 욕구가 여기서 딱 분출이 되네요. 마치 비행기 온 것 같은. 앉으세요. 네. 아 그럼 내가 기름진 걸 좀 덜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방금 닦아서 회복하시네요. 여러분 저 좀 쉬고 싶었는데 진짜 숙소 온 지 한 20분 만에 또 필라테스 지금 가고 있어.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브이로그인 것 같은데요? 잠을 거의 지금 가서 필라테스만 끝나면은 진짜 호텔에서 좀 쉬려고요. 정말로 사람 쉬어야 된다. 여러분 저 오늘 이제 필라테스 배우러 온 곳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남성분들도 편하게 많이 다닐 수 있는 대표님이 남성분이셔서 되게 좋은 클래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오빠가 여기 다니는데 너무 깨끗하고 아 되게 크다. 1대1 수업하지. 얘는 제가 오늘 이제 강사님이랑 같이 수업 1대1이고 여러분 저 방금 도착했는데 너무 예쁜 선생님께서 제 영상을 보셨대요. 영광입니다. 네, 비교되네요. 너무 지금 머리 너무 부끄럽지만 네, 이제 마스크에서 천만다행.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사진이 나오셔서 네, 주먹 간격 하나 주먹 하나 간격으로 서주시고 여러분 저 좀 조체스럽게 강사님 너무 예쁘셔서 제가 뭐 쓰는지 여쭤봤어요. 이 섀도우를 예쁜 눈은 샤인픽서 이즈 커튼콜 이거 야, 많은 분들 우리 강사님에게 정말 많이 여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수업 때인데 눈만 보여 너무 예뻐. 선생님 하면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블링블링한 거 좋아해가지고 에이, 너무 여러분 저 방금 1시간 필라테스 수업했는데 지금 힘들수록 도움되는 거 알죠? 허벅거리는 거 보이죠 여러분? 한개 남았어요 이래놓고 한 3개 세고 있고 에이. 저는 이제 밥 먹고 다시 호텔로 가는데 저희는 호텔에서 봬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재밌는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다시 숙소로 왔어요. 오늘 밤은 저랑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 같이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죄송하고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쓰여요. 아 제가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가지고 차마 지금 편집할 이번을 기회로 정말 일정 하루에 하나씩만.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친구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마중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진짜 좋은데요.